오늘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큰 지진 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가 4.9인데요. 제주는 물론이고 호남 지방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취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백학윤 기자, 상황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진앙 깊이 17km, 최대 진도는 5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이 상당한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서귀포 반대쪽인 제주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까지 냉장고가 흔들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현지 소방서에는 지진 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 출동 신고 7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의 규모는 5.4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제주시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 깊이 17km, 최대 진도는 5입니다. 제주 전역이 크게 흔들렸지만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